내려오다가 절주부랑 탁 들어 받을 것다. 아이고 코리 아이고 이마빡이야. 에? 그분도 처음에 나무 이마빡은데 이 다리도 들이받으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 동성매인 합시다. 그럽시다. 깨서는 일하시오. 예, 나는 수국정옥주부 공신사대선 별주부 잘하라 그러요. 깨서는 일하시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이금양 순사시 하던 외부상소 월토인 도약주대차야 자생약을 짓고 석화중사라야 머무른지 오래려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맹세기 태선생이라므로 별주부 듣고 함소할 태선생 높은 이름 들은지 오래려니 오늘날 상공기는 하산 견지 마냐요 마음만 무고 부추기로소이다. 그러니 태선생은 세상에서 뭔 재미로 살시오? 나 지내니 재미야 무상이지요만은 세상 흥미를 잃을 테니 한번 들어볼까요? 인정 없는 옥수정산 일무항 본청군 나론 월줄동 영원의 창업을
그러나 화가 내 미가로 화망살이 비쳐 세상에 있고 보면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 당하고서 예? 그분그 초면에 그 황정 맞은 소리를 하는구만. 아니 내 모양이 어째서 그렇단 말이오.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 일개한테 그대 신세 성중부 주를 다 지내고 대리하러 운동설한 부모 나가 눈 쌓이고 천봉에 바람이 질제 앵무허랑이 끊어졌네 황조목실 없어질제 어두워간 마음 밑에 폭풍에 들어잡고 발바닥만 활짝활짝 터진 듯이 안중모양 조개왕원원이 이럴동 보공복회사 소중왕원원이다 거기에 줄여 죽을 토끼 세부등 구부리고 삼동고난을 겨우부지네 벽동홍의 주님원의 주님구곡을 재부려하고 신산주곡을 잡고 자자 이리저리 지내 저게 골고루 묻힌 건 못다 알게 잘 기억 대수고기가 되었대요 천천히 떠올라온 건 토끼제 보리도 재료고 거리거든 앉아서 기실로 기어들어 그리고 사냥개 동산골로 기어 올라 흘러시 뛰어갈 토끼 놀라 너무 자라 앞에서 한 그만 걷
토끼 눈 뒤에서 깜짝깜짝 돌로 수별을 내려 탈쳐 걷는 산보우 틈에 요란히 난지야 여봐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아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나 별주문 따라서 벼슬로로 간다 허허 자식 시렁둥둥 불쌍 자 저태 봉아 농농 말고 다른
여보시오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뒷발목 잠궈보아 목물 차면 갈 것이오. 그보다 더 깊으면 나를 못 가겠어. 어따 글라는 그러시오. 토끼가 좋은 게 냉치하고 더듬나무 가지를 딱 잡고 뒷발목 막 당물혈제. 그때요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승이라 변전사가 같이 오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 틀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이것 좀 나라 나 숨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짱물 입에 들어가면 머리가 되느냐. 여서 되고 내 눈에 가만히 없죠. 소상팔경 구경이나 하고 가니 뭐라 홍기 중루 퉁동 황루를 당도 언니
성읍 높이 떴다. 풍으로 바라보니서 청풍성까지 일륜홍이 어려했고 계시다가 토끼 잡아들으라 어둠 부디 놀리지 마시오. 아니 어째서 그렇단 말씀이오? 아, 세상 갖고 보면 훈련대장 이시들래라 그런 말이니 놀리지 말란 말이오. 그렇다니 시키는 대로 허리다마는 그 법인 즉 참 더럽소. 내가 훈련대장 살게 되면 그 법일랑 참 더럽소불라. 어따 글랑은 그러시오. 그때여 별주부는 영덕전 어른들의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말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어서 오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 허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데려낸다. 그럼 합비 토끼를 잡아드리도록 허여라. 염을 내려 허니 자원 나오도 금모소리 솔롱솔 일시에 내다하라. 토끼를 내었살때 지난 말리 장선살 그 사냥 싸움에 맞춰살래 겹겹이 들려사며 토끼 겹쳐 잡는 모로 영무 철사도 덮잡던 토끼 두 개를 꼭 잡고 이가 이놈 토끼네 토끼 네 개가 막혀 개가 두면은 너무 좋다 삼국도의 너를 잡어 얕게 병도 좋거니와 네가 가득을 내요 목에 장다려 묶고 네 껍질 벗겨내요 살짝 모아서 깔고 자면 어설래도 결단되는 법정 해준의 병장이라 이상하니 물아가제 아이고 내가 해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수박이 새끼오 살찐다리 양해 막 전혀 공방 후방 없이 나눠 먹고 입을 빼어 발도 메고 니 가죽은 백겨내요 숨도 짓고 복도 메고 떠져 먼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느리라 이 송아지 몰아가네 토끼가 생각을 하니 날 톤 때도 전리 말이라 전황도 오백금으로 조금 빼서
사당선이 너를 산제자 모으다가 네 왕전 반전선에 정동상을 나뉘더라 그러라 한절한 주장대로 콕질로 그러면이 토끼 할 일 없어 하고 있을지 너 토끼 들어라 내 우연 득병하야 영이더러 물은 중 네 간이 으뜸이라 허기로 우리 수궁에 어디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토끼가 생각을 하니 저 별주부놈한테 잡혀 들어와서 속절없이 꼭 죽게 생겼거라 한계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맷다 보시오 용왕이 생각하기를 이놈이 배를 안 따려고 수의 잔말이 심을 터인디 저리도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밀어는 것이 무슨 필요 걱정이라고 야 놈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해버려라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곧이 듣지 않으실 테니 자 어서 내 뱉다 보시오 야 놈아 기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라고 죽으려구나 말을 허라니 허우리다 달라
이 헐결 사신 예수가 되었으며 실용이 실로 짠길도 인신도 두가 되었으며 대왕은 너희 헐결 뿌리가 철빛이더라 허우 못해는 무서운 일로 꼬리가 요리 또 하우 꼬대왕은 옥체에 넌디노 리버 쩍번쩍 소태의 몸에 난 토리 요리 송사리 송사 까마귀로 일로도 도전 까마귀 쓸게 오오 헛까마귀 쓸게 오
못 먹는 술을 빈 뱃속에다 몇 잔 들어 부었더니 아마도 똥덩이가 촐랑촐랑 흘러보였다. 장담을 하였으나 오래 지체하였다가는 기어이 배를 뗀 모양이라 병함께 하직을 하되 대왕의 병세 만만히 주거니 소태가 세상을 나가 간을 가지고 속히 돌아오겠나이다. 오 고맙고 기특한 친구 이러오시오 별주부 태몽을 모시고 어서 나가 간을 주거든 속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라. 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지
잡아서 석 달 여름간만 먹이고 복쟁이 쓸개를 천석을 만들어서 양일간에 먹이게 되면 죽든지 살든지 끝장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그때여 별주부는 할 없이 숨으로 돌아가고 토끼란 놈은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길을 타타타타 털고 생방정을 떨다가 산짐승 잡으려고 그물 쳐놓은 곳에 착각 부딪혔다.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내가 차라리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초안식당으로 추석이나 파도 먹을 것을 이제는 네 노부 뱃속에다 장사를 했구나. 이리 한참 구름을 째 어디서 쉬파리 때가 휙 보고 날아들더니 아이고 신앙총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인제 오십니까? 오 내 이놈
그 물에 걸려서 목 죽게 생겼구나. 그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으니까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고 네가 깨를 부릴 양으로 실을 쓸어달려 하지만은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아니 사람의 손이 어떻게 생겼단 말씀이오?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봐. 사람 내력을 들어라. 사람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 손이라 그런 것은 어디로 놓으면 하늘이요 뒤쪽 놓으면 땅인데요 우리 전이 금이 이런 이돌당이란 거이요 여기 장가락이 두 마디 길어 천지 이상대요 집가락이 장가락 먹고 다기는 저거리요 사람이 거둥의 길 들어 사람으로 원류원이요 보면 내 가락이 장가락 먹고 다기는 7월 8월 9월이요 그 중대 짜리는 10월 동기 설당인데 공룡 유가 여가 있고 건강 간지 손이 곧대 사람 팔자가 여가 있고 도로 누구 일려도 한중대가 자리가 가있고 또 삼당이 되네 안경 손이가 모든 기자 주인이 아무리 깨돌랜들 사람 우성하나 못 따돌이다 주말 말을 보내는 거야.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으니까 내 몸에 다 신화 좀 쓸어주시고 그때여 18이 때가 실을 듬뿍 쓸어놓고 날아간 뒤에 초등 목사 아이들이 지게 갈 길을 짊어지고 외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디 어이가리 너 어이가리 너 I don't know.
자도 항나얻기가 날마는 내 눈을 턴 청산 두견 저주군다 값세 소리에 하얀 숲궁에 갔던 번님 모구 산천이 반가 다니다가 시장에서 늘 잡아먹으려고 내려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랍니까? 아 뭐 어디랄 거 있겠냐? 맛좀 대가리서부터 와삭와삭 식어먹어야 돼. 아이고 장군님 타죽기는 설찬으나 내 기막힌 서름이나 한번 들어보시오. 아이 지금 죽을 놈이 뭔 소름이 있단 말이야. 이놈이 다시 한번 더 정성을 들어보라.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길을 어쩔거나, 성찰기에 먼 봉기를 내보았던 내온 것을 무주공산에다 던져두고 내가 수궁을 들어갔지요. 그래서 수궁을 들어갔더니 수궁 용왕께서 의사중치라는 걸 하나 주십니다. 의사중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참 요상하게 생겼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착 펴들고 보면 일곱 궁기가 있는지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성은 개창사 대아지 창사 나오니라 하면 성은 개창사 대아지 창사가 수천만이 나오고 또 한 궁기를 그래서 뺑아리 새끼 나오니라 하면은 뺑아리 새끼가 꾸역꾸역 나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임자 찾아 못 전하고 저 무주 공산에다 묻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안이 원통하니요. 야 이거 토끼야 그거 나 주면 네 목숨 살려줄 테니까 나 줄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드리고 말고요. 그럼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좋은 소주병 차들 옆구리에 탁 차고 헐헐 날아서 석산 바위 밑에다 탁 내려놓더니 자 여기냐? 예.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에 죽겠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어서 가서 의사중치 가지고 나오니라. 아이고 장군님 내 뒷발목을 딱 잡고 계시다가 내가 조금만 놔주시오 하면 조금씩 놔주시오. 이놈이 토끼가 원래 깨가 많은 진생이라 바위 밭에다가 아빠를 딱 들이대고 장군님 다 할만하여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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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뒷발로 발을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장을 맺은 듯이 다 세워 나가면 네 해골 바가지 부서질게. 어서 날아가. 야 이놈아 너 거기서 다시는 안 나올래? 내가 이제 노후해서 문밥줄이 할 수도 없고 손자나 보면서 자봉이나 즐길란다. 이것이 바로 의사중치 아니냐?